이게 뭔지 알아? 최근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아빠가 자랑을 하자 자신도 할 수 있다며 따라하는 메조미. 근데 배영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오늘 아빠가 배영 알려줄 테니까 수영장 가자. 수영 장가기.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나오세요. 제 실력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잠시 후 아빠 왔다. 아니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계는 뭐람? 이 시계로 말하자면 전 세계 1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어메이즈핏 더빙으로 해라. 어메이즈핏의 티렉스 프로2는 100m까지 방수는 물론 영하 30도의 초저온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고 미 국방부의 밀리터리 스탠다드 테스트 15가지 규격을 통과해 일스펙 인증을 받은 최적의 아웃도어 파트너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참고로 일반적인 사용 기준으로 배터리 충전 없이 24일은 간다고 하길래 오늘 다 놀고 배터리가 몇 퍼 달았는지도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수영하러 가시보죠. 저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물놀이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도 물놀이 전엔 준비 운동 잊지 마세요. 아니 근데 진짜 물에 이거 젖어도 되는 거야? 물 따뜻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가도 70도의 고온에서도 버티는 시계인데 따뜻한 물이 뭐 대수겠어요? 끄떡이 없다. 자, 방수 확인됐으니까 이제 조끼 빌려가지고 안전하게 수영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빌려왔는데 좀 작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아동 같냐? 그러게. 지금 입고 있는 게 여성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건 약 1시간 뒤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수영 한번 가르쳐 줘볼까, 아버지가? 자, 먼저 심장에다가 물을 묻혀. 심장에다 물을 묻히고 이런 데를 잡고 폼을 보니 오늘 발차기 배우는 건 그런 것 같고 오래 뜨는 방법부터 알려줘 봅시다. 자, 아버지가 배영을 보여줄게. 사실 아직 배영까진 배우질 못했습니다. 가오리 나가. 오 뜬다 뜬다. 그래도 개떡같이 알려줘도 곧잘 따라하는 메조미. 아, 그리고 이 시계가 진짜 놀라운 거. 별도로 수영을 체크하지 않아도 내 동작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영 모드로 맞춰서 측정 같은 걸 해줘. 수영뿐만 아니라 러닝머신, 실루엣 러닝, 사이클링 등도 자동으로 인식하고 기록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뒤에도 메조미에게 열심히 수영을 알려줬는데. 얼굴 허위에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아니 분명 배울 땐 잘했었는데.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죠. 내 운동하면서 심박수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서 내 몸 상태에 이상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뒤 메조미가 놀기 좋아 보이는 놀이터가 있길래 와봤습니다. 이거 타고 내려와봐. 이런 애송이들 타는 건 영 재미가 없지. 이렇게 재미난 건 1인 칭으로 봐줘야 제맛이죠. 뭐하는 건데? 장보는 운석속에 들어가는 거. 제발 멈춰줘. 메조미에게 관심 좀 끌어보기 위해 아빠가 폭포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해봤는데. 물에서도 어김없이 불속성인 효녀네요. 물 맞아가지고 심박수 올라갔어. 얼굴 때문에 가려졌지만 순간적으로 심박동이 103까지 치솟았습니다. 놀란 심장도 진정시킬 겸 근처에 있는 스낵바에 왔습니다. 특이하게도 물 위에서 운영을 하는 스낵바인데 다른 곳보다 물이 훨씬 뜨뜻하네요. 물이 안 뜨거워. 나 안 뜨거워 보이는데? 그거 앉아있어 아니면? 오호. 아 알았어. 저기 안에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저 애기 앉아있는데도 거기다 놓고 밑에 앉으시면 돼요. 아, 예. 물 안쪽으로. 어, 물에서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놀라운데? 뭔가 먹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군것질을 하는 느낌이라 여기서 오는 배덕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뒤 이것하면 소화 빠르게 되겠다 라는 마네씨의 제안에 타게 된 미끄럼틀인데 소화는 무슨 먹은 거 죄다 역류시킬 뻔했습니다. 나 방금 전에 타면서 와. 제 심장이 터질 뻔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되니 기분이 좋네요. 이제 2층에 파도풀이 개장한다고 하니 얼른 올라가 보죠. 근데 파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라는 경솔한 발언을 꺼낸 마네씨는 정확히 2분 뒤 파도에 날아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뒤 100m 지점에서 기적같이 다시 상봉하게 된 가족. 는 다시 헤어지게 생겼네요. 메조미가 날아가지 않도록 튜브를 꽉 잡아줘야겠죠. 제대로 넘겼어. 파도풀 국룰이죠. 파도 입구 대기를 해봅시다. 아이일 때나 어른일 때나 파도풀은 변함없이 재밌네요. 늙어서 파도풀에서 놀려니까 몇 바퀴만 돌아도 힘이 딸리네요. 역시 이럴 땐 밥을 먹어야죠. 떡볶이엔 짜장. 오, 이상하다. 쌀떡볶이네. 예, 떡볶이가 차갑네요. 짜장면은 다행히 따뜻하고 맛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밥 다 먹고 바로 나가긴 조금 추울 것 같아서 실내보다 따뜻한 실내 수영장에서 조금 놀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족 탕이다, 가족 탕.
릴렉스 버블이래. 오. 뭐가 나와? 아닌가? 그치, 방구야. 저 진짜 안 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품이 나오는데 뭔가 릴렉스랑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거품량입니다. 자, 다음은 종이배를 띄워봅시다. 생각보다 잘 뜨네요. 오, 이거 또 섹시한데? 왜 갑자기 이게 일어나냐고. 전혀 힘준 거 아닙니다. 뭐 아무튼 그 뒤부터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것저것 편하게 즐기다가 밖으로 나와 워터슬라이드를 타러 왔는데 매조미는 키가 모자라서 같이 탈 수가 없네요. 어쩔 수 없이 저만 찍먹해 보기로 했습니다. 20 후반에 접어드니 앉을 때마다 곡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네. 쿨하게 네 하고 대답했는데 직원분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비명 지르는 건 전혀 쿨하질 못했었네요. 어우, 중력이. 몸무게가 늘어서 그런지 코너 꺾일 때마다 허리도 같이 꺾이는 듯한 격통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내릴 때만이라도 쿨하게 내려봅시다. 파도풀에서도 안 먹은 물을 여기서 다 먹어버렸네요. 매점이가 고맙게도 밑에서 기다려준 데서 방금 탄 것보다 빠른 녀석을 마네씨와 둘이 다뤄와 봤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무섭습니다. 이 터널에 들어갈 때의 기분은 마치 거대 미러의 똥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배설될지를 전혀 모르겠거든요. 재미는 진짜 진짜 재밌네요. 이거 재밌다. 그리고 홀로 쉬겠다며 옆에 온천에서 지지고 있던 매조미를 만나러 왔습니다. 기다려준 딸에겐 미안하지만 애늙은이가 따로 없네요. 그 뒤 마지막으로 파도풀을 한 번 더 들려서 물만 실컷 먹고 왔습니다. 눈치 게임에 성공해서 정말 즐겁게 즐겼네요. 그렇게 매조미와 마네씨가 씻으러 들어가고 혼자 남아 여기저기 둘러보던 중 멋진 곳을 발견해서 몸 좀 지지다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뽕 뽑았다. 뽕 뽑았어. 재밌게 놀았죠? 아쉬워? 그래서 매조미에게 최근 논 것 중에서 오늘이 몇 번째로 재밌었냐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 뭐야? 첫 번째로 재밌었다네요. 배터리 잔량 한번 확인해보자. 처음 시작이 100이었지? 가요? 우리 맞추기 할래? 그래? 100%로 시작했으니까 나 한 그래도 한 90? 92? 92? 뭐 나왔어? 대박. 와, 하루 종일 만지작거렸는데 진짜 배터리 엄청나긴 하네요. 참고로 절전 모드로 하면 최대 45일까지도 버틴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근데 조난당했을 때 좋겠다. 물에 들어갈 수 있지. 조난 안 당하는 게 제일 그건 맞네. 사실 이 뒤로는 집에 가서 키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막혀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연돈 볼카츠 가 있길래 궁금해서 사 먹어봤는데 저는 대만족했고 마네씨는 별로라네요. 남은 건 매조매와 사이좋게 논아 먹었습니다. 그리 목마를까봐 사온 레모네이드, 방 딸릴까봐 사온 호두과자, 휴게소에서 안 사 먹으면 범죄인 날감자와 고구마 스틱까지. 네, 이럴 거면 그냥 음식점에서 사 먹을 걸 그랬나?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리 한참을 달려 집. 다음부터는 수영장 갈 때 까불지 말고 긴팔 입어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